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7월의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정했는데, 이 정해진 그 배경은 1994년도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우루과이 라운드 그 협상을 계기로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농민들한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시대에 빠진 농민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를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국의 대부분의 교구에서도 이 본부가 결성되어서 도시와 농촌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 농촌 살림 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이라는 것은 농민들만의 농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주 먼 곳,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모두가 생태적, 친환경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을 해치는 일에 관심 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 자연환경 보호, 또 농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농민, 우리 농산물을 사는데 적극제 앞장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공정사업위원회의 로고가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어떠한 생명체도 사람도 피조물도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지금 지구의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가 해소돼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환경공정사업위원회가 한 일이고요. 3년 전 5월 27일 날 창립을 했는데요. 우리 농촌 살림 운동부가 뭐냐 하면 우리 농촌을 살려라, 그런 지금 갖고 네가 한번 일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농민들을 맞이해서 도농 한바람 단식기를 대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서 농사 잘 짓고 또 우리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오늘 이 농민주의를 아주 뜻깊게 보내도록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유경사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그 농민이라고 계시고요.